춤 사이도 기가 막혔고 그런 장단도 처음 들었어요. 한눈에 반해버렸죠. 중고등학교 때부터 무용을 해왔고 대학 때도 학교에서 가르치는 걸 충실하게 배웠어요. 그러다가 한영숙 선생님 공연을 보러 갔는데 그때 태평무를 처음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 공연이 제 무용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 거예요. 전통춤의 아름다움을 비로소 느낄 수 있었어요. 태평무는 경기 도당굿의 장단을 사용하고 있어요. 민속무용과 궁중무용의 미적 특성이 굿의 장단이 접목된 거죠. 다양하고 섬세하기 때문에 태평무를 보면 민속적인 흥, 신명, 그리고 궁중무적인 절제의 미, 우아함과 단아함을 다 느낄 수 있어요. 춤은 추는 게 아니라 추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마음에서부터 동해서 자신도 모르게 추어지는 것. 한성준 선생님은 일제 강점기 시절에 풍년이 들어 백성이 배불리 먹고 독립이 되어 모두 안녕한 사회가 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으로 태평무를 만드셨어요. 저도 춤을 출 때 그런 소망을 품고 있지요. 현재나 과거에 머물지 않고 미래를 향해 가는 춤. 나라의 안녕, 나아가 세계의 평화를 위한 춤. 언젠가 이곳 통명전에 머물렀던 왕비의 소망이 담긴 춤이에요.